꺼져. 용서해 줄게. 뭐? 눈동자 아래로. 야, 머리 좀 감고 와. 회사 올 때. 야, 옷은 뭐 괜찮은데 머리랑. 야, 저 옷이 괜찮냐? 괜찮아. 많이 입지 이런 거? 프란치스카 갖고 괜찮아. 화장 많이 지워졌네. 너 지금 자연스러운데 이제? 밤일한다 너네. 진짜였나? 또 친구 나려고 준비한 거야? 안 받아준다. 아, 재미가 없잖아. 밤일 무슨 밤일? 오빠, 오빠 다니는 줄 알았지 나는. 오빠, 오빠 대접. 자, 뭐예요 오늘은? 그렇지? 네, 오늘은 여러분들이 왜 모여 계시냐면 남자만 아는 사진과 여자만 아는 사진을 준비했는데요. 아, 풍경을 잘못했는지 풍경하고부터 오줌이 두줄기로 나오네요. 돌렸는데? 돌렸는데? 맞아. 맞아, 어렸을 때 나. 네, 일단 몸풀기로 여러 가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. 몸풀기야? 몸풀기? 네. 자, 한번 풀어봅시다. 일단 뭘? 아, 알았다. 아, 알겠다. 야, 이거 여자들이 절대 모를 거다. 그러게, 모르겠네. 저 같은 경우에는 2번은 저한테 해당이 안 돼요. 1번이야, 그러면? 네, 저 그냥 1번이에요. 어... 무조건. 왜? 근데? 1번. 그냥... 뭘 보는 거야? 안 된다는 거네? 어, 저요. 왜? 네. 아침에 그거 됐을 때. 텐트 쳤어요? 텐트 쳤으면 그럼 저는. 아니. 아, 그리고 제가 깜짝 그 상식 하나 알려줄게요. 텐트 쳤을 때는 오줌을 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근데 네. 위로 가요. 그러니까 봐봐요. 그 자리 있어. 그러니까 예를 들면. 진짜 궁금해요. 그 볼펜 같은 거 하나 주세요. 깜빡다고?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의학용으로 발기. 네. 얘는 여기까지밖에 안 써요. 저는 여기까지 써요. 네. 코를 때려. 아, 진짜로 이게 그런 사람이 있긴 해. 아, 그래? 진짜고? 실제 이렇게 쓴 사람이 있고 정재열은 약간 한 45도 정도. 잠깐, 너 내 발기를 봤어? 아저씨, 나 뭐 나 잡았니? 아, 근데 어쨌든 오줌을 싸려고 어떻게 해야 돼? 네. 이렇게 싸야 된단 말이에요?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한 사방으로 튀어요. 어? 왜? 줄기가 네 개로 나와요. 한 줄기로 그냥 안 발기됐을 때랑 똑같이 나가지 않는다. 호스 이렇게 눌러서 물 이렇게 아~ 그런 느낌이 난다. 아~ 제 친구 중에는 썰이 또 하나 있는데 네. 후경하기 전에는 오줌이 한 줄기로 되다가 후경을 잘못했는지 후경하고부터 오줌이 두 줄기로 나오네. 야, 너 이거 왜 이래 그러니까. 수술 잘못해서 재수술해야 될 것 같다. 와, 사고다. 근데 후경을 왜 하는 건가요? 후경은 위생상 한다는 명목이 있어요. 왜냐면 이렇게 됐을 때는 세척을 자주 해줘야 되거든, 이 안을. 껴있어요, 그러면? 아! 그거를 좆밥이라고. 으악세! 그 오줌 이런 이물질들이 아! 이거 너무 들어오니까 넘어갑시다. 이건 좀 냄새가 또 죄송해요. 이거 이거요? 아, 모르겠네. 실싸기 부끄러울 때 조용히 싸기 전과 후. 그게 뭔데? 비슷해. 조용하게 싸는 게 이제 밑에 거. 아. 그래서 우리가 뭐 민망할 때는 남자들이 여기다 조준을 때리는 거죠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번을 잘 안 써요. 왜요? 그냥 더 저는 시끄럽게 써요. 다시 하려고. 아~ 다시 하려고. 아, 약간 전문용어로 라스팡이라고 그러죠. 라스팡? 처음에 소변 볼 때랑 아~ 마지막에 볼 때랑 그거네. 털기. 아니야, 저기 지금 다섯 번째가 지금 포인트. 줄어들었다가 다시 피쉬 나오는 거야? 근데 저도 죄송한데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? 아니, 오줌 쌀 때 싸다가 불조리를 나오잖아요. 그러다가 라스트 팡으로 남아 있잖아요. 그게 마지막에 쭉 나왔다가 이제 라스트. 아, 쥐어 짤 때. 마지막에. 아. 꼭 그러잖아요. 저는 그러니까 1번과 4번이 그냥 한 번에 나오고 끝나요. 1번째 샥 가다가 4번 딱 하고 끝이에요. 아, 저 왜냐면 화장실에 오래 서 있는 게 너무 싫어 가지고 그래서 힘을 빡 줘요. 그럼 샥 나오다가 과정이 생략될 수도 있구나. 저는 그런 적도 있는 것 같아요. 저 4번일 때 아, 다섯 거다 해가지고 급해가지고 막. 아, 어렸을 때 돌렸는데? 돌렸는데 마지막 라스트 포인트. 맞아. 그래서? 맞아, 어렸을 때 나 말고 그랬던 거. 아, 진짜?
꽤 많아. 근데 저희한테 꽤 많아. 꽤 많지. 아 진짜? 헤드가 살짝 젖어. 어? 롤큐 돌려놨는데 오씨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했는데. 어 맞아 맞아 맞아. 롤큐면 꽤 어릴 땐 아니네. 나 성인 때서 싸우는 거야. 야 너 몇 살에 죽인 거야? 롤큐면 그냥 아 아하 평소 아는데 모르는 척 한다. 알아 쟤? 아니 제가 방금 저거 딱 튼 순간 현서 얼굴 봤거든요? 아는 표정이 딱 나왔어. 그냥 누가 봐도 현서가 알았어. 이 미소를 딱 머문다가 미소... 자 현서가 얘기해주세요. 존나 이게 한 분이 너 어떻게 아냐? 뭐 저는 본 적은 없는데요. 저도 글을 봤어요. 글을 뭔데 여기? 그러니까 야구 동영상에서 이제 할아버지 시간 제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시간을 멈추는 거야. 그래서 저는 이제 팽팽팽팽 이렇게 하다가 팽팽팽 다시 돌리면 어? 어? 아 이건 아 너무 싫다는데 지금 상태예요 그러면 30분 요새 요새 저런 느낌이죠. 뭔데? 딱 설명해봐. 이거는 제가 해줄게. 겨울과 여름의 기간 쉽게 얘기하면 음낭이라고 그러죠. 그쵸 음낭. 음낭이 이제 온도에 따라 이렇게 많이 왜 그런 거야? 모르지. 아 진짜 그냥 궁금해서 가슴도 그래? 응? 아니, 가슴이 근데 더울 때 여기가 추웠다가 춤을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야? 그러진 않겠지? 어 그렇지.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했어 갑자기. 그렇지 너 입장에서는 또 항상 여운이다. 제이가 더울 때 머리 존나 왜 Why this is needed? 머리를 이렇게 바꿔 싸나? 남자분들이 이럴 때 많이 머리를 바꿔 싸게 전 무조건 이럴 때 무조건 무조건 아, 취할 때? 어지러워 취할 때? 취했을 때? 네 취했을 때가 어? 정답이었어. 아 맞아요? 네. 나 남자잖아. 거기다 그렇지 않아요? 뭐야 저거 그런 거 없어? 뭐야? 난 술집 가면 중심을 잘 못 잡잖아. 그렇게 흔들린다고. 그래서 무조건 벽에 대가 이렇게 바꿨어. 아, 진짜 만져. 나 만져도 돼. 알겠다. 무슨 말이냐면 이제 평소에 그렇게 싸면 돼. 근데 취하면 어떡해? 비디오 찍어줘.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. 맞아 맞아. 정호야 정호야. 정호야. 술이야 술. 술? 아 남자 술 차면 여자 예뻐 보이는 거 아니에요? 뭔가 개운가. 맞아. 네. 와 근데 진짜 그런 거 진짜. 근데 여자는 안 그런가? 여자도 술 차면 남자가 좀 자신 보이잖아. 여자. 근데 술 차면 어 괜찮은가라고 생각하기는 하는 거 같아. 정도. 어 그치 그치. 좀. 아 근데 약간 여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. 처음에 좀 별로면 취해도 별로고 취했다고 어. 갑자기 막 잘생겨 보여서 그런 건 아니지. 어. 어. 맞아 맞아. 어. 이거는 뭐 이거는 너 알아? 이건 디테일하게 근데... 설명해 볼 수 있어요. 위에 거랑 안 할 거? 위에 건 모르겠네. 밑에 건 알겠는데? 난 위에 거 알고 밑에 건 알고. 어? 위에 거 설명해 보세요. 위에 거는 그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걸 그냥 친 거. 어... 아, 지워지고 나서 지워지고. 정답. 맞죠. 제이는 어떻게 알아? 제이도 많이 언니와 하이라이트 좋아하거든. 자 그러면 현서는 아래 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? 네. 아래 거는 제가 근데 눈치가 빠른 사람이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네, 잘 모르는 거 이제 저분은 오른손잡이신 것 같아요. 네, 추가적으로 이렇게 근데 현서는 아래 걸 어떻게 알았지? 영화에서 봤나? 너 원래 남자지? 새로운 걸 많이 하네. 많이 하네. 고추가 없으시니까 모르시겠죠. 와 이거 이 정도면 여자 거나 거의 못 맞추겠는데. 이제 여자 걸로 넘어가 봅시다. 에? 왜 이게 나온다고? 괜찮아요? 잠깐만요. 아 잠깐만요. 아 존나 알았다. 전자전기대. 어? 이게 나와도 돼요? 좀 심해요 이거는.